아마도 이만한 패밀리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흔치 않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신피님, 연휴 잘 쉬었어요? 네, 잘 연휴가 무려 6일 동안에 이렇게 가을 날씨 너무 좋아요. 자, 이럴 때는 또 생각나는 게뭐 차박, 캠핑, 뭐 야유로 나가는 걸 꿈꾸게 되는데, 아트원 유명하죠?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 차박, 캠핑카,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또 바깥쪽에 멋을 냈습니다. 이렇게 AP 그릴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뭐 하이브리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싹 바꿔주는 것도 또 기분 전환?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가 나와도 실내 쪽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은퇴자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가족들과 함께 야외 캠핑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음에, 이런 카니발 어떠실까 하고 주제를 정해 봅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에 국내에 아마 최초일 겁니다. 하이루프에 정확하게 일체형 어닝을 장착한 것은 아트원이 아마 최초 아닐까. 그리고 유행을 할것 같아요. 2024년도에도 당연히 이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달린 하이루프가 유행을 할것 같습니다. 언제?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가 나와도. 자, 실내 쪽은 동일하다고 했죠. 실내 쪽 한번 제가 비춰보겠습니다. 자, 늘 동일한 영상이죠. 자, 딱 비추면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컬러네요.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에 디럭스 리무니시트 했고, 네온 커블도 했고,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 그리고 터치형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깔려 있는 일렬의 모습. 뭐 설명할 거 있어? 매일매일 설명했죠. 리무니시트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2열도 오픈을 했습니다. 2열도 역시 매일 자주 설명했던 거.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이 로우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헤링본 요트 바닥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야. 많이 폐차할 때까지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와, 도어 스커프도 이쁘다. 신발 딱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앞보기. 본 2열 시트는 기능이, 회전 기능이 있고, 그리고 한 네바로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인데, 중요한 건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순정 무표와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회전 시트를 하면 한 이만큼 높아져요. 그럼 아이들은 불편하죠. 자, 그리고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 뒤보기 당연하고요. 그리고 서로 마주 볼수 있다는 거죠. 네. 커튼 딱 올리면은 분위기 업. 뭐 카페가 따로 있나요? 야외 카페가 바로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발표된 신형 시트는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방석이 높낮이가 조절되는 거, 그리고 폴딩 되는 거, 등판이. 네, 되어 있고, 버튼이 이 부분에 커블러가 없어졌는데, 자,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자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조작이 복잡해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3세대 원터치로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되는 거, 그리고 당연히 릴렉션 기능이 있는 3세대 버전도 추천을 할것 같은데, 그거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아트원의 하이루프는 정말 이제 화려함도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스타라이트, 외피가 아닌 내피 쪽에 스타라이트가 장착되는 것이 아트원의 특징이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그리고 펠리시에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와, 그리고 AS가 없다는 것이 아트원 하이루프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도 또 설명합니다만은 29인치에 LG 삼성 아니고 자체 브랜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연결, 스카이라이프 끝.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자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은 조용히 어떻게 침대 시트에 딱 앉아서 딱 회전 시트에 발을 올리고, 아, 편타.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본 차량은 둘, 그리고 3열의 침대시트 2인, 즉 평소에 6명이 성인이 아주 편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6인승 승용차란 얘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꿈꾸는 차박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큰 특징입니다. 즉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나와도 아마 이 버전은 상당히 인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자세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TS교통안전공단, 제가 댓글에 아래쪽에 아마 관련 영상도 한번 붙여볼게요. 즉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안전성 시험 성적에 모두 합격을 해야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본 차량도 아마 내일쯤 튜닝 구조 변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가 나와도 바뀌지 않는 황제차박 6인승 실내 쪽 한번 보여드렸고, 후석 쪽에서도 설명할 것이 있어요. 후석으로 가실까요? 자, 후석에서 비춥니다. 신편이 정말 많이 출고됐죠, 차박. 네, 뭐 여러 업체들도 마찬가지 따라오고 있는데,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는 정말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석에서 보이는 부분, 상부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원목 옷걸이가 되어 있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그리고 싱킹 공간에는 아트원의 그 유명한 올인원 3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와 외부 충전, 그리고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까지 모두가 이 싱킹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신의 한 수, 딱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는 정말이지 뭐 이미 1000대 이상 나갔지만 제조사의 하자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좀 불편해, 이거 좀 불편해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전동 침대 두 가지 뭐라 그랬죠? 하나는 폴딩 기능, 예, 하나는 이렇게 방석이 높낮이가 한 레버로 조절이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방석이 좀 높은 거 아닌가 해서 의견을 주셔서 방석 높낮이 조절, 폴딩 두 가지를 추가를 했는데 고민입니다. 아트원에서는. 그리고 언더서포트 버튼, 등판 버튼, 그리고 베개를 빼면은 또 이렇게 연장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최대 뭐 다 펼치면 1850, 그리고 회전 시트가 있기 때문에 2m가 넘는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가 있고, 이 시트가 안으로 쭉 들어가서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자꾸 기능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이 복잡해지면 혹시나 모를 AS 그런 게 나올까봐 아트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세대 원 버튼으로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밑에 버튼으로 언더서포트가 올라오고, 그리고 승차 시에는 릴렉션 기능이 있는, 뭐 그 정도로면 뭐 사용하기 편치 않을까 싶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것도 한번 전해드리고요. 전기장치는 이렇게 패널 안에 다 있죠. 무시동 히터, 조절 스위치, 그리고 메인 버튼, 220V 인버터, 그리고 이거는 캠핑 등 버튼, 이거는 딱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닫히겠죠. 그리고 220V 아울렛, 적상계, USB-R, 12V 아울렛이 모두 이 수납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결코 복잡한 것보다는, 그리고 꿈보다는 현실에 치중하자 해서, 사실 이 차도 거의 8천만 이상 돈이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뭐 EV인, I인 전기차 많이 안 나가요. 그리고 뭐 알파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기능을 내포한 차량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즉 호텔, 펜션 갈 때 타고 가는 럭셔리한 승용차고, 때로는 차박도 할 수 있는, 게다가 이렇게 야외에서 어닝 월만 펼치면은 가족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어디든지 가서 뭐 1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실내 구성 요소는 너무 다르죠. 요즘에 유행한 RMS 9.0, 그리고 황제 차박 6인승, 4인승, 7인승 순정, 9인승 순정 상태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트원에 있고, 모든 작업 내용은 아래 공개 댓글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페이스리프트 전에 이렇게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은 사실은 한 400만원 정도 혜택, 요즘에는 뭐 4,500 정도 깎아줘야 움직이더라고, 싶은데 아트원에서도 최대한 할인, 아트원에 재고가 없습니다. 기아에 바로 주문해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신차로 해서 최대한 할인해서 드릴 예정이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 나오면 뭐 그런 할인 기능은 없겠죠. 그럼 무려 한 6,700, 7,800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한 번쯤
자, 순금 황금보다 지금이 소중하다면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뱅 계약 주시고 또 이렇게 꾸며 주시면은 아마도 이만한 패밀리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흔치 않지 않을까 사려고 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